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생각한 만큼 체중이 줄지 않아 당황할 때가 많은데요. 영양사 사카이 요코가 3kg 감량 다이어트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 5가지를 온라인 미디어 마이로아스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점일. 1kg을 빼는데 7200kcal 위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고. 통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빨리 살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는 요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영양사가 추천하는 것은 1개월에 1kg 정도의 페이스로 살을 빼는 다이어트입니다. 체중 1kg은 7200kcal에 해당됩니다. 즉 한 달에 1kg을 빼려면 하루에 240kcal를 더 소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7200kcal는 크게 느껴지지만 하루 240kcal는 일반인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점이 가벼운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하자 240kcal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대체로 본인 체중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예, 50kg이라면 약 50kcal 위 에너지를 소비 도보 20분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20분 빠른 걸음, 15분 자전거, 15분 계단 오르기, 7에서 8분 달리기, 7에서 8분 예를 들어 등하굣길이나 출퇴근할 때 정류장 하나 정도를 걸어 다니거나 집에서 꾸준히 하는 스트레칭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꾸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점상. 매일 마시는 음료수를 확인 240kcal를 계속 운동만으로 소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음료수는 칼로리가 낮은 것으로 바꾸세요. 만약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면 무가당으로 꼭 바꿔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달콤한 음료는 100ml당 5에서 30kcal입니다. 점사. 술이나 과자는 1일 200kcal를 기준 술이나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엉망이 될 수 있겠죠. 기호식품은 과자류뿐만 아니라 달콤한 음료와 술, 식사와는 별도로 먹는 술안주도 기호식품에 포함됩니다. 기호식품의 기준은 1일 200kcal로 맞춰야 합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지키며 섭취하면 됩니다. 5. 식사할 때 최적의 양은 칼로리만 생각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영양이 편중되지 않도록 정식 스타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한 공기, 메인 반찬 2에서 3가지,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합시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전체 양을 조절하세요. 소비 칼로리와 섭취 칼로리의 균형을 생각하고 하루 240kcal 소비를 목표로 계속하면 건강하게 3kg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